입니다. 모두 11분의 후보님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올리고 네,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11명의 본선 진출 후보자님들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도 탈락하셨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신 다섯 분의 예비 후보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경선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계호 선거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짝바짝 앞으로 붙어서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좁게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좁게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파이팅이라고 하면 크게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파이팅! 자,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까지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델리민주를 통해서 함께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K스포 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